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초식입니다. 시장에 대한 바닥을 형성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세력 매집 차트의 매집 가격대를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코스맥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이 경기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 유동성을 축소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물 경기가 진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춘절이 있었습니다. 춘절이 있다 보니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화장품 업종은 중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화장품에 대한 소매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데, 중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할 때마다 화장품에 대한 소매 판매도 증가를 해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코스맥스에 대한 변화 가능성,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작년 1분기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화장품 업종이에요.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또 법인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 1분기 1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을 했고, 그렇다 보니 뭐 1분기 실적이 엄청 안 좋았고, 주가도 꾸준하게 뭐 하락을 하면서 역대급으로 신저가까지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뭐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품 중 대량 생산으로 점점 이 화장품 업계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개인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사실 뭐 인스타만 보더라도 화장품 판매하는 그런 인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ODM이나 OEM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같은 뭐 ODM, OEM 기업인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이런 주가 대비해 가지고 코스맥스는 상대적인 저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우리가 LG 생활 건강 보겠습니다. LG 생활 건강은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여기 이 자리부터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하면서 현재까지도 꾸준한 상승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가 꽤 올랐죠.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저점이었는데, 3월 달에 이제 저점을 이제 찍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지금 이 17만 원대 대비해서 23만 원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만 원대부터 이제 5만 원대까지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봐야겠지만, 지금 일단 주가적인 추이로만 봤을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던 반면에,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코스맥스도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네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봉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역대급으로 신저가를 여기서 코로나 때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이니까, 지금은 앞서 있던 현재 이 12만 원대에 대한 저항 구간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지금의 앞에 있던 이런 거래량은 의미를 좀둘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볼 거는 우리가 휴비츠 말씀드리면, 자, 휴비츠는 일단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평가됩니다. 이 기업이 이제 경쟁하는 업체가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뭐랄까 이제 미세한 거를 잘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휴비츠가 이제 국내에서는
얘들이 이제 금환기기 같은 경우는 1등이고 글로벌에는 3위, 그러니까 3위면 15% 정도 점유율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중국 시장을 두고 일본 업체들과 휴비츠가 이제 경쟁하는 구조인데,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 1130원, 뭐 1140원까지도 환율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점유율에 대한 상승 국면이 이루어질 수 있고, 중국 다음으로 유럽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긍정적 구간으로 추정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구조를 잠깐 보시면, 제품별 주요 업체 현황을 보면 이제 니덱, 그리고 이제 탑칸, 그리고 이제 캐논, 요 세 가지 업체 다 일본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칸, 니덱, 그리고 이제 터미, 도메이죠. 또 이런 업체들도 일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다 본사가 이제 도쿄나 뭐 오사카 뭐 이런 데 있는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그래도 한국 업체로서 휴비츠, 사실 이런 업체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 뭐랄까 이제 그 극한의 점유율을 뚫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국산화를 조금이나마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들인데, 주가 추이를 보면 그만큼 이제 악재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휴비츠가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반등이 다른 기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휴비츠는 아직까지도 바닥권력을 좀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감사 보고서 나왔는데, 자, 실적이 보시다시피 단기 순이익은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고, 대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자리부터는 그래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주봉상 바닥을 좀 다지면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월봉을 보시면 이 120월선이 우리가 10년간의 평균 종가입니다. 그 자리와 지금 현재는 괴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괴리를 지금 좁힐 수 있는, 이격도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업을, 요거는 휴비츠죠. 휴비츠 중국에 대한 매출이 높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소프트센 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소형주인데, 자, 일단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의료 AI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먼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요게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소스가 있겠죠. 이 데이터 소스를 모읍니다. 뭐 수집을 해가지고 수집을 하죠. 그럼 그거를 이제 저장 처리를 할 때 분류를 하는 거죠. 빅데이터로. 그럼 검진 데이터를 분류하고 판정 결과, 양성, 음성 뭐 이런 것들을 나누겠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분 나누고, 환자 정보 나누고, 간호 기록 내용 이런 것도 다 나눠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하면 내 거가 나오고, 그리고 나의 나이와 맞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도 이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했어요. 활용도 많이 하고,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 대한 발병률이 좀 더 높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빅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분류가 쉽고 기록이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의료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뉴딜 펀드를 운영할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3월달, 그 4월달은 이런 재료와 테마에 대해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죠. 최근에 이제 소개드렸던 이제 메타버스가 미친 버스가 돼가지고 최근 계속적인 움직임이 좋고,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뭐 창투사 관련주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디지털 뉴딜,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주 움직임이 꽤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소프트센도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 지금 120일선을 이제 물고 지금 움직이는 양상인데요. 요거는 이제 월봉상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바닥에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는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도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들어서 올려내는 자리인데, 자, 요런 자리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면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현재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세 가지 종목을 한번 보셨습니다. 최대한 뭐 손실이 안 나면 좋은 종목군들,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마트 밴드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브 방송을 시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종목을 풀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